안녕하세요. 일업 선교사 이경신입니다. 신명기 28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말씀 공독하고요. 4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They will be a sign and a wonder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그래서 놀라운 그 표징, sign and wonder, sign 표적과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47절, 내가 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Because you did not serve the Lord your God joyfully and gladly in the time of prosperity. In the time of prosperity, 아주 풍족할 때, prosperity 하면은 번영, 명사로서 번성, 번창 그런 뜻입니다. 풍족할 때, 번창할 때, 번영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gladly 하면은 부사로서 기꺼이, 기쁘게, 고마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joyfully and gladly 정말 기꺼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저도 참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48절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Therefore in hunger and thirst, in nakedness and dire poverty, you will serve the enemies the Lord sends against you. He will put an iron yoke on your neck until he has destroyed you. Dire poverty. Dire 하게 되면은 형용사로서 주로 명사 앞에 쓰고 대단히 심각한, 엄청난, 지독한 그런 뜻입니다. Poverty 그러면은 명사, 가난, 빈곤을 얘기하지요. Poverty. 그래서 아주 지독한 가난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Nakedness. 그러면 벌거숭이, 명사이고 노출, 있는 그대로 결핍, 무방비의 상태 그런 거를 nakedness, 그런 헐벗고 목마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무방비 상태인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중에 또 enemy를 보내게 돼서 against 그 적군을 보내게 되고 또 당신이 디스트로이 될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그리고 철을 철멍에를 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크하면은 멍에 on iron 이어 철로 된 그런 멍에를 그 쇠사슬로 꽁꽁 묶어 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규례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나도 정말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울했던 거 있었으면은 이제로부터는 정말 항상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The Lord will bring a nation against you from far away, from the ends of the earth, like an eagle swooping down. A nation whose language you will not understand. 수업 하면은 새 비행기가 특히 공격하기 위해서 급강하하는 것 위해서 덮치다 그런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또 멀리 저쪽 끝에서 from the end of the earth 지구 끝에서 그런 한 민족이 오게 되는데 like an eagle 독수리처럼 swooping down 갑자기 날아올라서 갑자기 딱 덮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민족을 덮치게 되고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어 정말 불편하지요. 이것처럼 불편한 거참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방언의 능력을 달라고 이 미국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50절 말씀,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A fierce looking nation without respect for the old or a pity for the young. So fierce 하면 아주 형용사로서 특히 사람이나 동물이 사나운 험악한 그런 뜻이 됩니다. 흉악한 민족이라서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게 되는 것. 아주 흉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항상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가르침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